아별 표현 물리치러 왔는데요. 오늘은 진짜 유튜버 분을 모셨는데 되게 많은 거 아신다고 들어가지고 오늘 모셨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이쁘다. 아, 아니에요. 더 이쁘네요. 차별 언어가 주어지면 그 단어에서 느껴지는 차별의 정도를 5점 만점 점수로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단어는 결정장애입니다. 결정장애라는 단어는 제가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음식 선택할 때 맨날 친구들한테 문자로도 아 먹은 거 뭘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 결정장애가 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차별 단어라는 거는 제가 몰라서 2점. 푸름 씨는? 저는 5점 썼어요. 오! 오! 저보다 높은데요? 네, 이거는 차별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도 이 단어가 처음 생겼을 때는 친구들이 쓰는 거 보고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결정장애라는 장애가 정말 있는 장애는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뜻으로 쓰냐면 나는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뜻에서 결정장애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장애라는 단어가 뭘 못하는 사람, 뭘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쓰는 거니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5점을 줬습니다. 이렇게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 우리 변선 씨 굉장히 많이 쓰니까 부적절한 표현이라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앞으로 저도 이 표현을 안 쓰도록. 맞아요. 지금이라도 조심할게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벙어리 장갑 이라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는 장갑. 네네. 이 벙어리 장갑이잖아요. 그런데 벙어리라는 것도 사실은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상품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엄지 장갑이라던가 손모아 장갑으로 말을 변형해서 쓰고 있대요. 그러네요. 와 진짜로 오늘은 되게 많은 거 알게 되었는데요. 역시 한국말은 알아도 올바르게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통해서 진짜 많은 거 배우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단어는 결손 가정입니다. 저는 바로 그냥 0이라고 적었는데요. 이유는 일단 결손이라는 단어는 보면 뭐 손 없는, 뭐 가족의 한 부모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닐까요? 뭐 사실상 외국에서는 우리는 뭐 싱글맘이든 싱글돼지라는 건 단어가 자체가 나쁜 의미 아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어. 부모님 이혼할 수도 있고 혼자서 선택해서 혼자 애를 낳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혀 막 뭐 비하 발언이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저는 되게 당당하게 0을 줬어요. 저는 이번에도 5점을 썼어요. 어떡해요? 네. 내가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결손이라는 사실 한자어잖아요. 네. 조금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사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무언가가 없거나 부족한 상태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한자의 뜻 자체가 되게 부정적인 단어이더라고요. 근데 아까 부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싱글맘 싱글데디가 나쁜 게 전혀 아니잖아요.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인 단어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손 가정이라는 단어는 없애야 되겠네요. 그냥 진짜로 딱 결손이라는 단어는 딱 그 음으로만 쓰고 이제 가정에 대한은 그렇게 부적절하는 표현을 안 쓰고 우리 앞으로도 되게 많은 변화가 오지 않을까.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뭐 전공 가정 이라는 단어를 쓰면 되니까 부족한 가정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음 단어는 유모차입니다. 유모차. 저는 1. 유모차라는 단어는 추운 단어 아니에요? 우리 번역하다 보면 되게 추운 단어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유뭐 이제 한자로 생각하면 저는 한자 전문가가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간단한 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엄마 뭐 들어가는 거는 제가 엄마랑 관련한 단어인데 근데 사실상 유모차를 이제 아빠도 이렇게 밀 수도 있고 요즘 세상에 뭐 길거리 보면 아빠들이랑 애들이랑 맞아요. 많이 산책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유모차는 내가 우리 잡수를 잘못 주죠? 바뀔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 쳤네요. 점으로 얻어드릴게요. 제가 없어도 될것 같은데요. 저도 5점을. 동일했네.
좋네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도 끌 수 있고 아빠도 끌 수 있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다른 보호자가 끌 수도 있는 거니까 굳이 엄마라는 글자가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 단어 자체가 엄마가 육아를 해야 된다 라는 또 의미를 품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요즘에는 유아차나 아기차라는 말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요즘 세상이 달라졌죠. 맞아요. 요즘에는 요리하는 남자도 흉도 아니고 요즘 여자들은 남자가 아무것도 안 하면 결혼하기도 싫잖아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다음 단어는 절름발이 흉정입니다. 아우 별수로 이렇게 쉬워요? 바로 5점이죠. 저도 5점 줬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했네요. 아니 그냥 뭐 행정을 못한다 하면 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 어렵게 표현을 할 필요가 있나요? 맞아요. 절름발의 행정도 아까 우리가 결정장애에서 그렇죠. 본 것처럼 뭘 못한다 비판하거나 비난할 때 장애라는 요소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실제 장애인들을 차별하는 단어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요즘 이런 말들이 특히 정치계에서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절름발이 행정이라든지 눈먼 행정이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알기로 어느 정치인분께서는 아 정신장애인들이다 이런 말까지 사용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런 건 정말 차별적인 단어가 될 수 있겠죠. 맞아요. 언어의 힘은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냥 한마디 한마디로 상처도 줄 수 있고 그런 의미를 담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줘야 되는 것도 굉장히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약간 속담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우리 저 우즈베키스탄에서 뭐 200번 생각하고 말 한 번 하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마디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구름님 뭐 발음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잖아요. 혹시 육아... 네, 혹시 여기 휠체어 보이실까요? 보이기는 했는데 이제 물어볼 수가 없어서 저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지체장애,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예민하게 차별적인 언어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차별적 언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장애뿐만이 아니라 아까 보셨다시피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언어라든지 소위 우리가 정상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가족의 형태 이외의 가족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 단어가 만들어지는 맥락과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말에 다 담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조금씩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열심히 발음말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 많은 이렇게 정보를 얻게 됐고 쉽게 뺏었던 말들은 누군가한테는 이게 산출될 수 있었다. 내가 한국말 전부 다 잘못 배웠구나. 아 진짜 아, 어학당 농담인데요. 네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다 같이 함께 조심했으면 빛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